오, 이거 좋다. 와닿는다, 뭔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려동물 중에 흔한 종인 고양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DC 인사이드 커뮤니티 사이트엔 고양이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고양이 괴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짤에 있는 고양이 갤러리에 올라왔던 고양이 짤인데, 이 고양이는 키우는 주인이 첫 만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겨울 자신을 따라오던 길고양이를 집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방바닥 옆으로 누워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길래 얘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해서 찍었는데, 두 발로 서서 공을 드리블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글쓴이는 깜짝 놀라 뒤로 황급히 돌아서 봤는데, 그새 공을 놓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소름이 돋아 다시 밖에 풀어줬다고 하는데,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 집에 들였는데 주인이 보고 있지 않던 때 뒤에서 조그만 공을 가지고 사람처럼 공을 드리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틀 뒤에 집에 있던 저 노란 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존나 짧네요.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바이러스 검사도 안 하고, 우와! 우와! 그 만들어 준 거야. PPT로. 호응이?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어요, 혹시? 웨일로 볼수 있어. 네. 이거 웨일이야. 그 슬라이드 쇼를 부탁드릴게요. 슬라이드 쇼는 무슨 쇼야? 에헤이. 그 어떤 위에 보시면 위에 위에 뭐그이그 뭔가요? 왼쪽 위에 슬라이스 쇼? 슬라이드요. 이렇게? 아니죠, 이거 아니고 저 오른쪽 위에. 그거 눌러봐봐요. 아주 영준해. 아, 이거 쇼가 없네. 뭔데? 그냥 해. 뷰 보고 한번 깔끔만 되겠어. 해요, 해.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미스테리 공모전에 저희 카페에서 미스테리 공모전 했었죠. 그 내용을 보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이 올려주신 자료예요. 볼게요. F11? F11은 전체 화면이에요. 바로 안 눌러줄게. 바로 안 눌러줄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왜 자꾸 이렇게 막, 뭐야, 이게 되게 거슬린다. 프리샷 거라서 약간 자글자글하네요.
머리샷은 이거 다 해야 될걸요? 보여줄게요. 어? 오히려 사라졌는데? 어때? 오히려 사라졌어. 켜니까 끄니까 끄니까. 어, 켜니까 끄니까. 다 꺼봐. 너무 밝아서 그런데. 어,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공포 미스테리설 공모전. 허은정량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허은정량 납치 살인 사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때는 2008년 5월 30일 대구 달성군이었습니다. 달성군이라면 굉장히 군이겠군요. 약속의 대사 다섯이 형님께서 대가리 좀 줄여달라면서 982개를 바로 소두 이렇게 줄여드릴까요 형님? 형님 이건 어떠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형님. 형님 저 보여요? 형님 저 여기 있습니다 형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보이세요 형님?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앤투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텐션이 좋은 이유는 어제 방송을 좀 족같이 했기 때문이죠. 자, 대구 달성군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나갈게요. 빨간 대문집에 70대 할아버지와 손녀 두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혼 미상의 어떤 누군가가 이 70대 할아버지를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게 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무자비한 폭행 흔적이 남았고 거실 걸레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목격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구급대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불이 활짝 펼쳐진 상태로 그 아래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온몸을 이불로 덮고 119에 신고를 한 목격자가 둘째 손녀가 자신의 언니가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신고를 한 목격자에게 할아버지의 둘째 손녀가 자신의 언니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음소리에 방을 뛰쳐나간 첫째 손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119에 신고를 한 목격자에게 둘째 손녀가 얘기를 한 것이죠. 저희 언니가 사라졌어요. 라고 말이죠. 첫째 손녀 이름은 고 허은정 양입니다. 사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었습니다. 손녀가 사라지고 닷새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금방 납치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100여 명을 동원하여 13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집에서 1.7km 떨어져 있는 곳에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속옷이 발견됩니다. 산 정상에서는 허양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라이브 카톡 확인해. 그리고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허양의 시신. 허양의 시체는 다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 사망 시간 추정조차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 부검 결과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두개골에서 분쇄골절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분쇄골절은 집중적으로 계속 가격하여 뼈가 부러지고 깨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허은정량의 치아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훼손 때문에 부패가 심각했던 것인데 팔뼈에 방어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살아있을 때 누군가의 가격이 있었고 허양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지금은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가족들은 절대로 이 일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건설 일을 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딸 둘을 맡겼습니다. 둘째 생일이라 아버지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는 할아버지라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함께였던 이 할아버지라는 목격자. 목격자가 있음에 경찰은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양이 금방 돌아올 거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마치 범인의 정체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경찰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니까 가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으며 아는 사람이 그냥 데려간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바꿉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폭행의 충격으로 할아버지의 기억에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담당 의사는 뇌출혈은 약간 보이지만 지각, 인지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폭행을 당해 무서워 입을 열지 못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허은전장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와 허양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 다른 할아버지가 아니라 허양의 허양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할아버지, 네, 친할아버지가 목격자였다고 하고, 네.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와 허양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 범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이 되어 마을 전체가 없어지고 신도시가 생겼는데 이 집에는 할아버지, 허양의 동생이 있었죠. 허양 동생의 증언입니다. 사건 현장을 기억하는 허양의 동생, 둘째 손녀. 이 둘째 손녀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땐 무서워서 피했는데 제가 이제 컸으니 무서워도 참고 증언해보고 싶어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 최면 수사를 받아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새벽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손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죄책감도 들었다고. 사건 당일 동생은 언니가 깰까봐 TV 소리도 줄이고 만화를 보다 같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났고 그로 인해 1차로 깼고 그 뒤 어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앓는 소리에 2차로 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언니가 깨어났고 황급히 방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언니가 방을 나간 뒤 자신은 이불 속에 숨어있다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언니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생은 범인과 언니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게 언니는 아저씨 왜 이러세요? 라고 하자 범인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3의 인물이라면 갑자기 나타나서 까불지 마라 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손녀들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손녀들이 상황을 방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 범인이 은정이를 납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은정이 혼자 놀러 많이 다녔던 생활 패턴에서 더 쉽게 납치가 가능했을 텐데 굳이 할아버지를 폭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말이죠. 빨간 대문집은 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도 낮아 훔쳐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거의 대부분 속속들이 알아 알만한 사람이니 그 시간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면식범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허양의 경우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두개골 골절을 일으킨 흉기는 망치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허양의 두개골 사진입니다. 큰 면적에 골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각이나 모서리가 없는 흉기이거나 주먹으로 맞았을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손녀와 할아버지가 당한 흉기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범인은 두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은 첫째 손녀 때문에 목격자에 의해 발각이 됩니다. 돌발 상황에서 범인의 특징은 잘 보이는데 첫째를 노린 범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면 우발적이고 폭력성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이전에 폭력 전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폭행의 이유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범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널 때려 죽이러 왔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먹고 산다고 했더니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손녀는 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요. 자신의 집이 워낙 가난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와 이웃들과 교류가 잘 없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평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정말 마음 아프게도 손녀들을 참 많이 아꼈다라는 것. 손녀들이 머리를 따줄 정도로 아꼈고 무뚝뚝하지 않고 사람 좋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아는 사람이 데려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생선 장수할 때 시장에서 알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엔 진술을 번복하여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할아버지의 횡설수설한 진술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합니다. 만약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왜 날 때렸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하기 마련일 텐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손녀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숨긴 것 같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둘째 손녀가 어렸을 땐 무서워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커서 최면 수사도 받아보고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결론은 자신의 느낌이겠죠. 할아버지는 범인을 알고 일부러 숨긴 것 같다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기억하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분명 허양과 아는 사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평소 여장부 스타일이었던 허양이 할아버지가 맡고 있는 것을 봤다면 비명을 질렀을 터인데 그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허양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허양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산 정상이었습니다. 혼자 걷기에도 힘든 산세로 보아 허양과 범인이 함께 올라간 것인데 범인이 같이 올라가자는 말에 허양은 그 말을 어기고 도망가지 못하는 심리 상태였을 것입니다. 허양의 티셔츠에는 혈흔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탈의 상태로 허양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 옷에도 다량의 피가 묻었을 터인데 범인은 그저 평범하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범인은 동네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걸렸던 한 사람은 산 근처 식당에 살던 전과 2범 정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식당에 찾아가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할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씨의 평소 성격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의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정씨를 직접 만나보았으나 그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조차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건 당일 빨간 대문 앞을 넘보던 남자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몽타주를 그려냈습니다. 스포츠형 머리였습니다. 마을에는 스포츠형 머리가 딱 한 사람뿐인데요. 생선가게 운전기사 최씨입니다. 그래서 최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협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통신 내역이나 차량 행적을 수사해봤지만 범행 현장에 접근 기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마을 주민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친척에게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사과하면 아이를 돌려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허양의 큰아버지는 그 말이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말투는 평소 아버지가 잘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 여자에게 빌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감싸주고 싶은 가까운 대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에 갈 때마다 여자가 손녀들에게 10,000원, 20,000원씩 용돈도 줬다고 하는데 식당을 하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며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병문안도 갖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는 여자는 사건이 발생한 그 즈음 식당을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라는 워딩, 그 여자라는 말로 보아 할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일하는 스포츠형 머리를 가진 누군가를 시켜 할아버지를 폭행했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할아버지 진술대로라면 말이죠.
마을에 살거나 예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폭력 전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한번 보시죠. 용의자의 인상착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신장은 175에서 180가량에 체중은 80kg, 건장한 체격으로 보입니다. 상의는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으며 하의는 베이지색 건빵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과 목에 햇볕에 그을린 듯한 구릿빛 피부, 그리고 농사일이나 노동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른 사람의 모발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이 누구든 조그만 범죄로 경찰에게 잡힌다면 이 증거로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자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 혹은 사진 속 몽타주의 남성을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게 그 무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그 기억을 선명하게,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면 수사로 범인을 잡은 이력이 꽤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를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고 그 원한으로 인해 그 원한의 대상은 여성이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원한을 해결해 주고 손녀를 되찾으라는 그런 할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여성은 누군가를 사주해서 이런 참혹한 현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 하나 또렷하지 않는 이런 이 사건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일어났었던 일인데, 누구일까? 저도 처음에는 친아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도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생일 때라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큰아빠는, 아니 저기 친아빠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 너무 안타깝다. 이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찍소리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뒤에 사망할 정도의 큰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데, 맨손으로 구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다시 되짚어도 본다면은 이 허양을 납치해가지고 산 정상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그쵸,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면
가진 거 다 내놔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게 연막 작전이었을 수도 있죠. 범인 입장에서 집이 허름했고 할아버지가 손녀 둘 키우고 있는데 그 집에 갑자기 우발적인 어떤 괴한이 침입했을 확률은 굉장히 난 적다고 보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말대로 가장 높은 가능성은 면식범의 할아버지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몽타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둘째 손녀, 살아남은 둘째 손녀의 이 최면수사, 이 정황들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진짜.